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람을 친 뒤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내빼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의 딸을 폭행까지 했는데 당시 상황이 주변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보도에 전현남 기자입니다. 지난 1월 경기 용인의 한 도로. 좌회전하던 SUV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을 들이받습니다. 운전자가 쓰러진 여성을 살피는가 싶더니 119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억지로 일으켜 세워 도로가로 옮깁니다. 차량도 현장에서 빼서 근처에 세우고 오더니 사고 소식을 듣고 온 피해자의 딸이 경찰에 신고하자 그대로 가버리려 했습니다. 보호 핸드폰도 뺏으려고 했는데 돌변을 하면서 이제 상가 뒤쪽으로 이제 보조를 하는 상황이었고 쫓아가자 욕설과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주차장에서 시작됐던 폭행은 이곳 상가 안에서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이 저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은 손을 꺾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매달리니까 몸으로 이제 밀쳐버린 거죠. 세게 패대기를 치면서 너무 무서워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운전자 홍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 음주운전 적발만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홍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폭행 혐의로 홍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SBS 전 연남입니다.